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민정입니다.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불금입니다. 너무 좋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나날이 발전하는 야수 권성훈입니다. 아, 스스로 그런 멘트하는 거 정말 창피하지 않습니까? 저라도 이렇게 저를 사랑해야지 정신건강이 좋습니다. 정말 우리 야수님은 자신만의 정신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해요. 또 살짝 비꼬는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안 말려듭니다. 저번에 한번 속았거든요. 자, 그럼 2월 22일자 매미야 첫 소식부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1·3면에 보도된 기획기사입니다. 3·1운동 100주년에 맞춘 기사로 문화부 우문기 기자가 쓴 기사입니다. 제목이 대구 첫 3·1만세운동 신학생들 3·1 빨랐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 3·1만세운동이 일어났던 해가 1919년입니다. 올해가 이제 2019년이니까 딱 1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이 기사는 그 100년 전이죠. 그죠? 3월 8일에 대구에서 첫 만세운동이 일어났던 서문시장에서 일어났는데요. 그때보다 3일 빠른 3월 5일에 그 성 유스티노 신학교에서 만세함성이 먼저 울려 퍼졌다는 그런 내용을 알려주는 기사입니다. 네, 그 근거는 대구대 교구 초대 교구장인 플로드망 드망즈 주교의 일기와 프랑스 원본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네, 3월 5일 당시 성 유스티노 신학교 교정에 섰던 신학생 59명이 대구 3·1 만세운동의 물결을 이끌었다고 합니다. 예, 그 이어 3면에 보면요. 대구 가톨릭대에서 제공한 사진입니다. 1914년 그 성 유스티노 신학교 개교 당시의 신학생들 모습과 그리고 일제강점기 당시에 그 성 유스티노 신학교의 그 성당 그리고 주교관 수도원의 사진도 함께 실려 있습니다. 네, 이 기획기사는 당시 대구의 신학생들의 순수한 애국 물결을 재조명하고 그 정신의 현대까지 이어가자는 취지가 엿보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엿보인다. 아, 이게 울릉도 호박에서 얘기하는 건가요? 엿 좋아하세요? 정말 이제는 대꾸할 가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 뉴스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는요. 두 번째 기사입니다. 3면 톱기사로 경북부의 이창희, 전병용, 임상준 기자가 함께 쓴 기사로 반도체 클러스터 용인행 가닥, 문 대통령 지역균형 발전 역행이라는 제목의 기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이렇게 그 SK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이 1조 조 단위의 공장인데 불길한 조짐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박미경의 이브의 경고 노래가 생각납니다. 나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나의 예감은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어. 다 깨뜬 게 지붕 쳐다보는 신세가 된 그 경북도와 구미시는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한 야수를 6년 정도 쭉 지켜봤는데요. 이 사람이 잘 웃어주고 잘 받아주면은 정말 끝도 없이 계속 개그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도 반응을 많이 하지 않기를 당부해 드립니다. 이제 야수 사용 설명법까지 설명하시네요. 참 잘하고 계십니다. 네, 다시 뉴스로 돌아가겠습니다. 잘 모르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 수도권 과밀화를 방지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이번 결정은 정말 받아들이기가 힘듭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수도권 정비계획법과 수도권 공장 총량제를 제외 없이 엄정하게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고 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저 대구 경북민들이 참 이렇게 그 슬픔에 잠길 만한 그 기사들이 연일 터지고 있는데요. 아주 오래된 이남희의 노래 한 곡이 생각납니다. 울고 싶어라 울고 싶어라. 정말 제가 울고 싶네요. 시청자 여러분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불금이니까요. 예능 뉴스라고 생각을 하시고 편안하게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전할 기사는 2면 톱기사입니다. 경제부 서광우 기자가 쓴 기사로 제목이 상하위 소득 격차 5.47배 최악 소주성 몰락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소주성. 이게 좀 보니까 소득 주도 성장의 줄임말인데요. 이면 편집 기자가 본인이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신조어처럼 소주성이라고 생각을 소주성의 말을 썼네요. 제목 그대로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살짝 비꼬면
소경망이라는 말을 제가 방금 지어냈는데요. 소득 격차로 망한 경제, 이렇게 제가 네이밍을 한번 지어봤습니다. 현 정부는 한마디로 이 시장 경제, 즉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시장이 돌아간다는 것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라고 있죠. 소득 그 시장의 수요와 공급은 시장이 결정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기본 원리를 좀 이렇게 좀 가슴에 새겨야 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렇게 서투른 정부가 나라 경제 시장 다만 같은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네. 이면 기사 왼쪽 상단 그래프를 보면 지난해 상하위 소득 격차가 5.47배로 지난 10년 중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그 정도가 아니라 2003년 통계 작성 이후로 지금 최악의 수치입니다. 문재인 경제팀에게 야수가 건방지게 한번 경고 한번 하겠습니다. 제발 그 자본주의 시장 경제를 좀 더 공부를 하시고요. 이론과 현실 경제는 다릅니다. 그 시장의 역설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론에 의해서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을 열고 한번 보십시오. 지금 더 힘들어진 건 대기업이나 상류층이 아닙니다. 중산층, 서민, 특히 경제적 하위 계층이나 극빈자들이 더 죽을 지경입니다, 지금. 우리 야수님도 흥분 모드인데요. 조금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또 자아도취에 빠져서 잠시 또 이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지금 점심시간도 한참 지났는데 제가 진짜 점심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점심? 점심 맛있게 드시고요. 네, 마지막은 오늘은 내일의 뉴스를 대신해서 오늘자 조선일보 2면에 보도된 육체노동 정년 65세를 주제로 간단한 토크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자리에는 우리 디지털국의 위대한 영도자 배성훈 국장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승진하시겠네요. 위대한 영도자. 반갑습니다. 저랑 이름도 똑같습니다. 저 67년생 배성훈 디지털 국장님을 힘차게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세 번째 매미아 초청 게스트가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 야수에게 갑자기 출연 섭외를 받고 정신없이 출연하게 됐습니다. 원래 매일신문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는 매미아 토크 20분 많은 사랑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 수요일에 이혜진 기자의 현장 출동 너무 엣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금요일 간편 토크는 대법원의 육체노동 정년 65세 상향 조정을 주제로 썰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긴장을 네.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첫 방송이라서 많이 긴장되네요. 네, 국장님 혹시 죄송한데 몇 년생이세요? 원래 1967년생입니다. 네, 67년생이면은 이제 앞으로 정년이 한 8년 정도 남으셨죠? 네. 네, 그러면은 이제 65세로 제 정년이 늘어나면은 앞으로 13년이 남는 셈이죠? 네. 그건 아니고요. 이게 저 30대고 제가 40대고 우리 국장이 50대인데 이게 뭐 당장 대법원 판결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법령이 이렇게 정비되려면 10년에서 15년 뭐 길게는 20년까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국장님은 혜택을 받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아쉽네요. 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아마 우리 민야 아나운서는 65세까지 정년을 보장받을 가능성이 한 99%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회 분위기가 변하면 우리 국장님이 이제 60세 정년 퇴직 이후에도 사회 분위기가 달라지니까 아마 다른 직장 구하기는 좀 요리할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민영수 그럼 앞으로 정년이 33년이나 남았습니까? 그런 것 같은데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나이보다 더 많이 남았네요. 아, 민영수는 분명 65세 정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랬죠? 너무 기계식으로 얘기를 하셔가지고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런데 이 대법원에서 왜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린 건가요? 국장 대답하시죠. 아우 제가 저한테 왜 그랬어요? 자꾸 저한테 왜 그러세요? 똑똑한 야수님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좀 부탁드릴게요. 국장 그래도 준비해 오신 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65세 상향 판결이 좋은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원래 만 52세인데요. 이제 정년이 8년 정도 남았습니다. 60세가 정년인 지금은 은퇴 후에 제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한 3년간의 소득 공백이 생기는데 이번 결정으로 이 소득 공백이 좀 없어지는 계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신 제가 정년 연장이 되면
연금 지급 시기가 조금 늦춰진다는 우려도 있는데 이 점은 조금 우려되는 지점입니다. 좀 양쪽에서 좀 설명 좀 보충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뭐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오늘 이 결정을 보고 근데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것 같습니다. 고령화 사회라든지 노동 인구 감소에도 영향이 큰데요. 우리 사회의 어떤 평균 기대 수명이 그 20-30년 전에 비해서 한 10살 가까이 늘었습니다. 남자는 79.7세, 여자는 85.7세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직종마다 조금 다르겠지만은 그 기대 수명이 늘어난 만큼 우리 육체 노동 연한도 연령도 상향한 것은 아주 좋은 결정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우리 사회가 어떻게 변해갈지도 한번 꼭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떠세요? 똑똑한 것 같아요? 아, 진짜 똑똑하네요. 외모와 전혀 다른 이렇게 깜짝이할 줄 몰랐습니다. 네. 승진합니까?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시면 승진도 안 가능할까요? 그럴 것 같아요. 예. 그럼 더불어 직업별 연령 가동 연한도 늘어나고 만 65세 전역 연장 논의, 국민연금 연령 상향 논의도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언론에서도 다각도로 살펴봐야 될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고령화 사회로 접어든 만큼 노동 인구 감소에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제가 정년이 이 33년이나 남았다고 하니까 어쨌든 기분이 좋습니다. 저도 많이 부럽습니다. 앞으로 이와 관련된 기사들을 매미아 방송에서도 자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뜬금포로 갑자기 썰르니 출연해 주신 우리 제 직속 상관입니다. 우리 배성훈 디지털 국장님 정말 감사드리고요. 민영화 야수 앞길에 큰 지원과 힘이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그래 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부탁드리고 Don't worry, be happy입니다. 자, 그럼 오늘은 특별히 국장님께서 클로징 멘트 부탁드릴게요. 예, 벌써 금요일입니다. 오늘 갑자기 출연해서 시청자 여러분께 좀 누가 되지 않았나 걱정이 됩니다. 불타는 금요일 신나게 보내시고 다음 주 매미아 방송 열혈 시청해 주시고 화요일에 방송되는 토크 20분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출연할 겁니다. 아주 재미있는 방송이 될 전망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아요 구독 많이 부탁드립니다. 예, 오늘도 우리 매미아 방송 시청자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